여자라서. 아, 미치겠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한초롱입니다. 조금 민망하셨다고요? 아니, 짜증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진정하시고, 대충 오늘의 주인공 짐작이 가시나요? 예전 CF를 통해서 여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던 가전제품. 더운 여름 시원한 물한 잔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또한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바꾸어 놓았다는 최고의 발명품. 바로바로 냉장고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서 느끼지 못하지만, 냉장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새로 구입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시죠? 갖가지 디자인에 또 무슨 기능들은 이렇게 많은지. 자, 이제 이런 걱정 끝! 오늘 저와 함께 냉장고 구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정말 요즘 냉장고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젠 단순한 백색 가전을 벗어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식품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디자인입니다. 먼저 냉장고를 고를 때 가장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인데요. 아무래도 냉장고는 다른 가전제품과는 달리 여자들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냉장고는 다른 가전제품들과는 달리 한번 구매하면 10년을 넘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 유행하는 너무 화려한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입 후 싫증이 나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유행에 뒤떨어져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냉장고를 고르실 때에는 반드시 조금은 무난하더라도 오래 두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 즉 유행에 좀덜 민감한 깔끔한 패턴 디자인의 제품을 고르시는 게 오래 두고 쓰시기에 좋습니다. 자, 무난한 디자인의 냉장고 일단 고르셨나요? 그럼 첫 번째는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들의 집 안에 있습니다. 집에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설치할 장소의 꼼꼼한 확인입니다. 냉장고는 한번 위치를 결정하고 나면 큰 결심하기 전에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가전제품이죠. 따라서 반드시 구매하시기 전 냉장고가 들어갈 곳의 크기, 즉 높이와 너비, 깊이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또한 문을 여닫을 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지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주로 활동하는 주방 내에서의 동선도 미리 생각해 보신다면 매장에 가서 크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당황하신 일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요즘은 트림킷이라고 해서 전면부와 측면부의 색상이 다른 제품도 많으니 이 부분도 설치할 곳의 위치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구매하기 하나하나 함께 가보니 절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의 핵심은 바로 돈인데요. 냉장고는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항시 전원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그렇다 보니 소비 전력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할까요? 자, 바로 여기 냉장고 전면 혹은 측면에 붙어 있는 바로 이 소비 효율 표기입니다. 소비 효율은 해당 가전제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등급인데요. 이는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하느냐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1등급은 5등급보다 약 30에서 40%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1등급 확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용량입니다.
보통 외부 크기만을 보고 그게 냉장고의 전체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내부 용량에 대한 표기가 따로 되고 있으니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본인에게 맞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까지는 냉장고의 외모를 보셨다면 이제는 내실도 따져봐야겠죠. 원래 사람이나 냉장고나 내면이 튼튼해야 진짜 실한 법이거든요. 가장 먼저 체크할 냉장고의 내부는 바로 문 안쪽, 즉 문을 열면 바로 뒤에 위치한 곳의 공간입니다. 보통 음료나 생수 등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편리한 아이디어 수납 공간이 많으면 그만큼 수납하기가 쉽고 편리하거든요. 더군다나 음료 부분에 소비가 많으신 가정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넉넉한 선반의 유무 꼭 확인해 봐야겠죠? 아, 그리고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죠. 요즘은 홈바가 달려나오지 않는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홈바란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음료수나 물을 꺼내 먹을 수 있도록 냉장실 외부에 작은 도어를 부착한 것으로 냉장고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고 냉기 유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도어의 크기를 키워 좀 더 사용자의 편의와 용량을 더한 제품들도 출시돼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필 곳은 진짜 냉장고 내부인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실 부분은 원하는 종류의 선반과 수납박스의 체크입니다. 청소 시 선반이 수월하게 빠지는지, 높이 조절이나 공간이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지 반드시 시험해 보시는 게 향후 편안하고 실용적인 사용을 위해 좋겠죠. 또한 요즘은 각종 편의 기능을 겸비한 수납 박스들이 제조사별로 출시되고 있으니 반드시 과일, 채소 등의 소비, 그리고 음식물의 보관 주기 등과 같은 생활 패턴과 식습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이제 안팎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또 절대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무슨 냉장고 하나 사기가 이리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꼼꼼한 구매가 내 가족의 10년 밥상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눈에 힘주시고요. 자,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냉장고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과연 무엇일까요? 짜잔! 바로 냉각 방식과 기타 부가 기능들입니다. 아무래도 제조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고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드시 사전 조사를 통해 제조사별로 각각의 냉각 방식을 숙지하시고 어떤 제조사의 냉각 시스템이 본인 혹은 본인 가족에게 더 맞는지 한 번쯤 읽어보고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탈취 재빙 기능 등과 같은 부가 기능들은 모델별로 빠져 있거나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편의 기능들은 반드시 갖춘 모델들로 구매하시는 게 사용하시기에 훨씬 좋겠죠? 그리고 절대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게 있는데요. 제조사별로 AS 보증 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각 주요 부품들은 각각 제조사에서 주어지는 보증 기간이 다 다르다고 하니 반드시 판매 직원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향후 AS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구매 후 주어진 보증 기간의 종류 후 교환한 부품의 보증 기간 등도 체크해 보신다면 정말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퍼펙트한 냉장고 구매의 달인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 둘째, 설치할 공간의 사전 점검. 셋째, 내부 용량과 소비 효율 체크. 넷째, 홈바를 비롯한 수납 공간들의 꼼꼼한 체크. 다섯째, 냉각 방식과 부가 기능들에 대한 사전 공부하기. 마지막 여섯째, 조건별 AS 기간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냉장고 구매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하나 순서대로만 따라가시다 보면 정말 마음에 꼭 맞는 냉장고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무조건 크고 멋진 것이 아닌 가족 수와 공간 등 자신의 환경에 맞는 냉장고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구매하게 되면 10년을 사용하게 되는 냉장고.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쓴다면 정말 성공적인 구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는 항상 저희 다나와에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구매 가이드로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